그럼 본격적으로 졸업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자리해주신 기빈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영화연출 전공 김태균 교수님이십니다. 영화연출 전공 박헌수 교수님이십니다. 촬영 전공 이종국 교수님입니다. 자, 이제 책임 교수님들께서는 33기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해 주실 텐데요. 네, 연출 전공 박상훈,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연출 전공 박인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은, 배경원, 홍주성, 연출 전공 유수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규, 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전공 유지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프로듀싱 전공 김미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프로듀싱 전공 최훈태 학생입니다. 당연하다는 뜻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자는 애니메이션 전공 강한별 학생이십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훈, 김지현, 유영씨, 대도. 네, 감사합니다. 부상은 역시 동일하게. 매년 참 1년이 빨리 지나가네요.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공자리에서 어떻게. 사실 너무 흔한 말 같아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반드시라는 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과 입학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는 사람도 입학하는 사람도 경기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탁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의 폴드들이 열려서 이것이다라고 판단하는 통찰이 생겨나요. 그런 빛나는 작가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끝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촬영 전공 학생들입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네. 어제 경례? 야, 니 아빠 데뷔 시켜주겠다.